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대한방직입니다. 대한방직. 자, 대한방직은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14,000원대인가 매수 의견을 드렸죠. 14,000원대. 자, 14,0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 900%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을 마치고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 차트 분석 해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실 수가 있고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신 분은 010-2173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고 지금 이런 꿈의 대박주가 저희 카페에 이 왼쪽에 보시면 대박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대한 방직처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 분석 시향을 보시고 그냥 강력 홀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1,000만 원 투자해서 1, 2년만 기다리면 이렇게 1000%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 아직까지도 100개가 뭐 200%, 300%, 500%씩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 100개가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수 있는 바닥주, 이 꿈의 수익률의 대박 기대주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대한방직의 이 종목을 제가 왜 바닥 15,0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 15,400원 대한방직의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야, 이 종목 이거 초대박이다. 야, 회사 내용이 이렇게 괜찮은 회사가 이 15,400원이 현재가라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무조건 뭐 900%, 100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종목이다. 역시 제 예측이 정확히 적중을 했습니다. 15,400원대면 대충 여기쯤 됩니다. 완전 바닥이죠, 여기가 15,400원대인데, 자, 그 이전에 한번 보시면 대충 여기가 15,400원대입니다. 대충 찍어도 이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하방 압박을 주지 않고 매수가를 치지 않다가 3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약 900%의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잠재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900%는 먹는다. 제가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그 이유가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대한방직, 이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매수 의견을 드렸는지 2014년도에 개별 구매 종목 49호로 지정이 돼서 대한방직입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분석 시황 정보. 자,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꾸역꾸역 갈 길을 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오는 구간이다. 먼 여장을 떠나고 있다.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어디까지? 900%까지. 이미 잠재자산을 보면 무조건 900%까지는 간다. 자, 분석대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올라가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 무슨 말인지 대충 눈치 까셔야 됩니다. 자, 32,000원, 자, 92,000원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 1차 꼭지 목표가 약 153,000원이 나타난다. 이 금액이 도달하면 장 흐름을 보고 다시 추가 목표가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고요. 자, 16,200원 이렇게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쳐가지고
바닥 분석가 대비 424%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424%인데도 강력 홀딩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종목 아직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약 900%의 수익이 났었던 그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방 압박을 끝내고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무척 위험한 구간이다.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동 종목 이런 구간에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쌀때 매수 들어가셔야지. 이 구간에 뭐 들어가서 몇푼 얻어먹겠다고.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 뭐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10,000원대에서 살수 있는 종목을 뭐 굳이 뭐 10만 원, 20만 원 가까이에 이렇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잘못하면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이런 대박주를 미리 저를 찾아오셔서 제 이야기를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